자,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시 2연왕 합격을 축하합니다! 와! 정지원! 정지원! 우선 합격한 소감이 어때? 아, 진짜 이 지독한 이 입시의 끝을 봐갖고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냥. 뭐, 합격 소식 듣고 너무 좋아서 길에 벌썩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소문이, 대구 바닥에 소문이 다 났어. 여보세요? 어, 지원아. 네. 너 합격했어. 아유, 고생 많았다 지원아.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 입시 미술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고2 여름 8월쯤에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한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상담하는 학생들이나 마이미로 이렇게 상담 요청이 오는 학생들 중에 고2인데 좀 미대 입시를 늦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때 시작해도 괜찮은 것 같아? 고2 때도 안 될 건 없지만 그래도 고1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고2 때 시작했잖아요. 제가 일반 미술을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때 시작하면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히 잡혀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 친구들은 잘하는데 저만 이렇게 혼자 기초하고 있고 따라가기가 좀 네. 버거울 수 있었겠다. 혹시 내신 성적 몇 등급이었는지 공개 가능? 후배님들 실기에 그냥 시간 투자 더 하세요 그냥. 그래, 그러면 혹시 이게 네가 내신 성적이 안 좋다는 소리? 그래, 알겠어. 그렇다면 네가 실기를 얼만큼 잘했는지를 한번 보자. 그 2021년 대구대 수시 기초 디자인 문제 면도기, 녹차, 티백, 탕콩이 나왔었네. 그 이 문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 좀 다행이다 싶었죠. 그릴 게 너무 없으면 더 어렵게 꼬이고 구성하기도 어려운데 그릴 게 많아서 그냥 다 그려버리면 싶었다 했죠. 그림 한번 볼까? 아,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그렸다는 얘기네. 이거 미완성하면 방탄할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죽을 힘을 다 열심히 그렸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면도기 그리기가 어려웠다 하더라고. 아, 그 면도기가 하필 또 어려운 형태의 면도기여서 그릴 게 진짜 좀 많았어요. 근데 그치.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것이 출제자의 의도구나. 아, 교수님들이 의도해서 네. 냈다. 이게 땅콩은 점제고 티백은 면제, 면도기는 선제예요. 근데 보통은 점제나 면제에서 표현거리가 많고 선제는 화면 분할이나 시선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만 하고 단순한 소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선제인 면도기가 형태도 더 복잡하고 그릴 게 더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싶었던 게 면도기가 표현거리가 많아서 주제부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간 구성이 망가지기 쉬울 것 같았어요. 결국 그치. 땅콩과 녹차 티백으로 주제부 조형을 잘해서 힘을 빡 실어주고 면도기의 형태가 잘 보일 수 있는 각도로 시선 흐름을 유도해서 그렸어요. 와, 그림 보니까 그렇네. 이게 설명대로 진짜 꼼꼼하게 잘 그린 것 같아. 이거는 이 그림에 거의 뭐 팔알은 드로잉의 승리인 것 같다. 다음 이게 대가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자. 와, 이게 굉장히 뭔가 많이 달렸어. 이 문제 갖고 무슨 생각 들었어? 주원쌤의 예은이 그냥 적중했어요. 주원쌤이 항상 말하던 게 복잡한 물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항상 혹시나 시험장에서 복잡한 제시물이 나오면 대충 그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다 빠지지 말고 세세하게 다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쌤 역시 천재입니다. 주스트라다무스 예언가네. 네. 리스펙! 그러면 그렸는 그림 한번 보자. 네. 그림이 아주 묵직해. 확실히 형태를 잘 잡아놓으니까 네. 이게 무게감이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어우, 무거워.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전 실기 시험장에서 네. 써먹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바닥에 자기 그림 내려놓고 자주 보기. 바닥에. 이게 중요해요. 실제 미대 입시 준비한 학생들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막상 실전 가면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림 진짜 다 망쳐요. 내려놓고 자주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 했죠. 시험장에서 자주 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장합니다 아주. 미술학원 생활하면서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뭐 힘든 부분이나 뭐 고민거리 같은 건 없었어?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학원 오면 재밌고 진짜 열심히 이게 애들이랑 반 분위기도 좋고 수업 재밌겠어요. 많이 좋았나 보네. 좋았죠. 그러면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어?
다음 질문. 주원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주원쌤의 장점 많은데 일단 주원쌤 즉각적이고 자세한 피드백도 항상 자료 정리해주셔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주시고 멘탈 안 흔들리게 잘 정신교육 잘 잡아주시고 항상 시험 칠 때 중요한 부분 반복적으로 항상 말씀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게 장점. 그렇게만 얘기 들으면 네. 주원쌤이 굉장히 자상하고 세심하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네 맞아? 맞죠!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세상에 그런 입시반 선생님이 있나? 네! 여기 다 같이 해. 그게 혹시 주원쌤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주원쌤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 같은 거 있어?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 아, 집 가고 싶다. 나도 집 언제 가요? 나도 들어본 거 같아. 그러면 주원쌤이 항상 하시던 말이 그래 지원아, 입시 끝나고 수시에 다 끝내고 집에 가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에 제일 남네. 그 말 덕분에 수시에 딱 끝내고 집에 갔네. 네 갔죠. 바로 그냥 집은 싸서 갔죠 그냥. 역시 주원쌤 대단한 사람이야. 리스펙! 자 그러면 네? 미래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배로서 네? 미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라. 잘 듣고 잘 적고 잘 요약해두면 진짜 안 좋을 거 한 개도 없다. 죽기 살기로 그냥 빡세게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올 것이다. 화이팅! 띵! 그래, 자, 마지막으로 네. 다 같이 삼행시 외치면서 인터뷰를 마쳐볼게. 자, 네. 잘할 수 있겠지? 마음의 준비 좀. 수모. 다! 다 같이 미술학원에서 갓! 같이 그림 그릴 사람 이! 이리 오너라! 고생하셨습니다.